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치초등학교 단어 퀴즈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.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점심 좀 미리 먹었고요. 지난번에 3, 4학년 애들은 좀 비슷하고 5, 6학년 아이들이 훨씬 잘하는 걸 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떨지 어떤 아이들을 인터뷰하게 될지 한번 녹음이 잘안 됐었는데, 녹음을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씩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대치초등학교 옆에 왔네요. 천천히 가시고요. 이거 맞춰볼 사람. 자, 고등학교 거 맞추면 상품 줍니다. 하트 뭐야? 뜻이 뭐야, 뜻? 유명한. 오. Destination, 목적지. 너몇 학년이야? 저 4학년이에요. 4학년? 하나 더 맞추면 상품 줄게. 고등학교 2학년 거. Compare. 그, 비교하다. 와. 대치 초등학교 좋아해요? 네. 오. 영어 선생님 누구야? 이름 기억 안 나. 아, 이름 기억이 안 나? 야, 근데 너 저기, 네. 선생님이 잠깐만, 요것도 한번 맞춰볼래, 그러면? 고등학교 3학년 거? 네. 이건 모르겠어? 아키텍처? 본 적은 있지? 예술작품 같긴 합니다. 본 적은 있지? 아키텍트는 알아. 아키텍트는 알아? 자, 그러면은, 선생님이, 너 핸드폰 있어? 아, 없어요. 핸드폰 없어? 네. 이거 선생님이 찍어줘야지 너 저기 가져갈 수 있는데? 이거 선물 줄게. 잘 외울게요. 이거를? 어떻게 외워? 적어 갈래? 네. 9248? 92480? 네, 적어 갈게요. 이거 초코몽 거기 CU 가가지고 네. 초코몽 먹을 수 있는 거야. 네. 그냥 92480570 9480을 적어 주세요. 9248? 네. 이걸로 적어. 자, 얘들아, 볼펜. 9248 0570 9445 초코몽 교환해 먹고 네. 여기 저기 뒤에서 저기서 유튜브 찍는 건데 멀리서 찍는 건 괜찮지? 네. 안녕. 맛있게 먹어. 네, 안녕히 가세요. 초4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 한 고2 거까지 싹 맞춰버렸는데. 얘들아, 이거 맞추면 하나 줄게. 이거 뭔 뜻이야? 엄마야? 이거 맞춰볼 사람. 이거 맞춰볼 사람. 뭐야? 자. 야, 이거 하나 더 맞춰. 하나 더 맞춰. 그거,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이거 맞추면 선물 주는 거야? 노랑이야. 아니, 그 노랑이 아니잖아. 블루잖아. 뜻. 아니, 이거 색깔. 아, 아니. 뜻이었구나. 뜻. 파랑색. 자. 저도 맞췄대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유나 너 언제?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뭐야, 이거. 유명한. 좋아. 하나. 영어 공부예요? 하나만 더. 네, 영어 공부. Destination. 고등학교 거야. 이거 맞추면 상품. Destination 알았는데. 아, 까먹었어? 네. 아, 다른 거 하나 더? Compare. 비교잖아요. 비교? 비교하다. 몇 학년이야? 4학년이야? 근데 핸드폰으로 이거 찍어가. 선물 오늘 딱 네 사람만 줘야지. 고등학교 거 하나 맞췄으니까. 자유시간 먹을래? 이거 찍어가봐. 이거 찍어서 세븐일레븐 가서 바꿔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찍어도 돼요? 안되면은 쌤한테 연락해. 잠깐만. 재미란 게 더 할 수 있어요? 근데 이제 아 재미로? 재밌어? 근데 영화학은 어디 다녀? 바이엘이요. 바이엘? 네. 그래, 한번 해봐. 몇 학년이라고? 4학년이요. 4학년이야? 선생님이 와, 엄청 많이. 유튜브 찍는 건데 저기 멀리서 찍는 건 괜찮지? 이거 봐. 컴퓨터 이거 알지? 데스티네이션 이거 몰랐지?
목적지. 아. 생각나? 컴페어는 비교하다. 이거 알아? 아키텍처? 어렵지. 건. 건축물. 그렇지. 건축. 이거 어려운 거야, 근데 이거는. 인벤토리. 그거 뭘? 아 그거. 그거 발견. 아 그거 발명. 발명. 발명은 인벤트야, 인벤트. 다음에 또 와.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. 그런 작품 봐. 야, 시대야, 너 빨리.